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정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두 사람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한 시몬, 바리새인인 한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인이며 동시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인으로 드러난 한 여인, 이름도 알려있지 않는 한 죄인으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인이 찍힌 한 여인,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이 대조되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드러난 이 한 여인은 그 용서받은 감격과 그 축복 가운데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당시 마을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붓는 그러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지 않으셨고 그 광경을 본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에 대한 많은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예수님께 갖춰야 될 예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면 당연히 제공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귀한 손님에게 제공하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예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초대에도 응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또 연약한 사람들,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지만 바리새인의 식사에도 예수님이 응하셨다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 불순한 의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초청한 식사자리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환영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식사자리에 앉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한 분을 한번 내가 집에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한번 높여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무엇인가 트집을 잡을 그런 구실을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존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만나주셔야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 상황 가운데 이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 했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만일 이 예수란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였다면,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런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속으로 예수님께 대한 비판과 의심과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선생님으로서 그저 우대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겉모양은 가졌지만 속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은 전혀 없이 의심과 비판과 심지어 정죄까지 가득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까지도 지금 예수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잘못 베풀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친한 척, 저녁 식사까지 초대할 정도로 나는 예수님이란 선생과 유명한 선생과 가깝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진정한 신앙 고백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 겉으로는 규칙적이고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를 잘못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예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경과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그것이 예배건 교제건 봉사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연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나의 동기인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동기가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예수님은 그 봉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다른 동기로 봉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입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식사 초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식사 초대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더욱더 열정적이고 뜨거워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식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봉사는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고 요구하는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교제는 어떤 사람들은 낄 수 없고 끼워주지 않는 자기들만의 서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자신의 감정만 위로하는 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구나. 나는 그걸 묻겠다. 너의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실패보다도 나는 너의 사랑을 더 크게 받겠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많은 성공과 헌신을 한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든 사역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그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냐? 그렇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이 없었던 바리새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고 죄인으로 낙인찍고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었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원래 머리 위에 바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부어버렸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청했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불만과 비판이 가득했지만 이 여인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막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리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유대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푸는 것을 굉장히 정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봅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발에 붓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어떻게 보면 좀 스캔들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자에게 행하는 어떤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관계길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자, 시몬은 지금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받으시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소문나면 큰일 난다. 뭐 그런 말을 하셨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행동 이상하지만 이거 소문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똑같이 빚을 면제받았는데 누가 더 빚을 면제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맞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졌지만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죠.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용서받은 감격으로 드리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고 받으셨을 때 어떤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가치가 교환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이 사랑을 받아주셨을 때 그동안 여인이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버림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모든 낙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지키실 때 너가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면 내 가치가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주심으로써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이 여인을 향한 모든 그런 죄인이라는 평가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받고 있는 모든 세상의 평가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을 때 그 여인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가 되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고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도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는 가치가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였지만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헝겊 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자아이들은 이 인형을 갖고 다녀요. 이사할 때도 갖고 다니고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갖고 다니고 보면 그거 갖다 팔려 그러면 사지도 않아요. 때가 끼고 뭐 낡아가지고 뭐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그 가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여아이에게는, 아이에게는 그 인형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가치 있게 보십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랑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문둥병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았어요.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냐고 내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가지 않고도 말씀도 안 하시고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문둥병자는 만지지 않고 고쳐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만지시며 자신을 감염시키시며 그가 받았던 모든 세상의 평가와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모든 사람들의 그 평가를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정도의 가치.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어떤 가격표입니까? 우리의 직업이라는 직업 때문에 생긴 가치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 생기는 가치입니까? 우리 외모와 건강 때문에 생기는 가치입니까? 교회 직분 때문에 생기는 가치입니까? 어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가치예요. 그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만큼 세상은 가치 있게 된 것이에요.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다 무가치한 인생으로 버려졌지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여인은 실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므로 자기에게 있었던 옥합이라는 소중한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덜 중요한 가치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로잡히는 것이고 사랑은 휩싸이는 것이고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휩쓸린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옷값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만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만났기에 그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생명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 불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열기가 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이 거세게 일어나 강렬한 열기를 뿜어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여름을 맞기도 하고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금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미 트고 자라나듯이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태양을 향해 우미 트고 그 식물이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여인의 사랑처럼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에도 많은 사랑이 있고 적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유를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이 사랑,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밖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가치를 발견한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모습 속에 참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주님을 식사자리에까지 초대하지만 여인이 보여주었던 최고의 경배와 사랑과 그리고 감사를 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